무한 궤도를 장착한 굴삭기 모양의 로봇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심 500m까지 내려간 로봇은 쇠톱 모양의 드릴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단단하던 집안에는 이내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매설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2013년부터 국산화에 착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 로봇 세 종류 개발에 성공했고 이달 말 실전에 투입합니다. 경남 거제시와 인근 지심도까지 2.3km 구간의 해저 상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그동안 잠수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오던 작업인데 이제는 강한 조류나 선박 앵커 등 장애물도 쉽게 치울 수 있습니다. 깊은 수심에서도 아주 무겁거나 위험한 작업들, 특히 이번 공사와 같이 해저면을 매설하는 땅을 파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밀 항법 기능을 갖춰 해외 제품보다 매설 속도가 두 배나 빨라졌고 다양한 공사 기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세계 최초로 갖췄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저 케이블을 좀 더 깊이 매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국산 수중 건설 로봇은 다음 달 베트남 송유관 매설 공사에 투입되는 등 해양 풍력 발전과 해저 가스 배관 공사 등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중 로봇이 본격 보급되면 연간 100억 원 이상 해외 장비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김성기입니다.